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자동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이어폰과 헤드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것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약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된이 아이팟 프로 때문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이 아이팟 프로를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팟 프로는 미국에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고요. 애플에 다니면 15%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였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아이팟 프로가 왜 가장 좋은 이어폰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한 20년간 써왔던 헤드폰 이어폰 중에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슈어라는 제품이고요. 시카고에서 미스터 슈어 씨가 1920년대에 창립한 회사고, 처음에는 라디오 부품 회사였는데, 나중에는 마이크 전문 회사, 그 이후에는 음향기기 전문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제가 샀던 한 15년 전에 샀던 이어폰인데요. 뭐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이어폰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널 형식으로 돼 있었고요. 음질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아껴 들었던 이어폰으로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보스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보스 사운드 링크 어라운드 유어 와이어리스 헤드폰 2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QC35,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거의 끝판왕이었던, 아주 오랫동안 왕좌를 유지했던 헤드폰을 구입하기 전에 이렇게 귀에다가 쓰는 헤드폰의 느낌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었는데, 뭐 역시나 저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안경 다리가 눌리는 게 기분이 싫었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게 싫어가지고 이 헤드폰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구입한 게이 보스 사운드스포츠 와이어리스라는 헤드폰입니다. 이거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좀 약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이었고, 와이어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커널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착용감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뭐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았던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것들이 이제 이거 한동안 LG에서 만든 넥밴드형 헤드셋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 넥밴드형 헤드셋을 오랫동안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이거 하나 남았는데 되게 여러 개를 사가지고 해서 썼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거 하나 남았고 요즘은 잘또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출장이나 비행기를 탈 일이 있거나 뭐 기차를 탈 일이 있었을 때 많이 이용했던 QC20. QC는 Quiet 컴포트의 약자고요. 보스에서 QC가 들어간 것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 모듈을 통해서 하는 건데, 노이즈 캔슬링은 뭐 제가 이따가도 약간 비교를 하겠지만 그 애플의 아이팟 프로보다 훨씬 더잘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잭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어폰 잭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품을 쓸 수가 없어서, 몇주 전에도 제가 일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걸 딱 챙기는 순간, 아차, 내 전화기에는 이어폰 잭이 없지. 그리고
이걸 못 갖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어리스 시대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구입한 갤럭시 기어 아이콘 X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이게 뚜껑이 열리고 상당히 이 당시에도 또 획기적인 착용감과 편의성을 보여주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2019년도에 나온 갤럭시 버즈도 구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없죠. 제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15년 이상 된 이어폰도 아직 잘 갖고 있는 좀처럼 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제품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뚜껑이 딱 팝업이 돼가지고 한 손으로도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빼닫기 수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버튼이 없어져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두 손으로 여는 동안에 이어폰을 딴 데다 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바로 넣지 않아서 제가 그 이어폰을 어디다 벗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차이팟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아이팟 복 제품입니다. i1000TWS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에 샀을 때 회사분들이 정품을 쓰시는 회사분들이 다 보시고 아니 너무 똑같이 생기고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품을 옆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품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지금 싱크가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몇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막 콩나물 같다 디자인이 뭐 저따위냐 막 되게 독설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잘안 되길 바랬는데 잘안 되긴커녕 너무 잘 팔리고 써본 사람들 다 너무 좋다 그러고 근데 제가 좀한 말이 있어가지고 사진 못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길 기다렸었는데 가격도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 아이팟 프로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막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막 이렇게 저게 뭐야 막 했던 제품을 정품을 사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그 알리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20불 정도 한 2만 몇천 원 정도 주고 샀는데 뭐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만 이 제품은 정말 2만 원대 가격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차지도 되고요. 뭐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뭐그 얘네가 이 안에 있는 칩을 애플 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는 얘를 진짜 아이팟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서 뺐을 때 음악이 정지된다든지 그런 기능적인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카피를 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길거리에서나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잘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나 움직이지 않는 공간에서 뭐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만 저는 주로 쓰고요. 왜냐하면 음악을 듣기에는 중저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품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들은 용도로는 거의 저는 못 쓰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화 통화하는 정도 회사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 보니까 이제 에어팟 을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프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는 지금 보시면 애플의 혁신은 죽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에어팟 프로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 게 자, 그러면 제가 에어팟 프로를 딱 끼고 너무 놀랐던 것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제품이 애플이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재해석하고
정말 재발명을 했다라는 정말 크나큰 사건이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이 커널형을 꼈을 때 귀가 아프거든요. 보통 귀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그 귀가 아픈 이유가 커널형들은 귀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이 귀에 들어가는 부분 내에 이 안쪽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쓰여서 귀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플라스틱 부분이 귀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였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애플이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없이 이 지금 이어팁 부분이 귀에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거는 기존의 그 고무 재질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이고요. 아주 가볍고 유연성이 좋은 실리콘 재질이고, 이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미디엄, 라지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귀에 들어가는 곳 안에 이제 플라스틱 피스가 없기 때문에 귀에 꼈을 때 뭔가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현저히 적습니다. 예, 이 부분이 다 실리콘이고요. 그래서 귀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이제 귀에다 집어넣으면 그귀 안에 있는 공기하고 귀 밖에 있는 공기하고 이제 그 밀폐가 되기 때문에, 압력차 때문에, 뭐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할 때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 그런 귀마개를 꼽았을 때 느낌처럼 약간 멍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벤트를 통해서 그 공기의 프레셔를 바깥쪽과 귀 안쪽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처음에 끼고 나서 몇분 있으면 내가 이걸 꼈는지 안 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귀 압력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애플이 이번에 해낸 거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은 뭐 보스가나 소니 같이, 지금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원래 보스가 오랫동안 최강자였었는데, 지금 이제 소니가 좀더 낫거든요, 보이스 캔슬링은. 근데 그런 제품에는 못 미치지만, 뭐 이런 크기와 이런 편안함을 가진 제품 중에는 이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기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라든지, 지하철을 탈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이제 비싸긴 한데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런 제품들은 다 20, 30만 원 이상 떼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너무 비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시면 이제 카피 제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카피 제품들 보면 모양은 따라 하는데, 그 음질이라든지, 지금 아이팟 프로 같은 경우도 카피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대부분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아니면, 이전 제품 에어팟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정품을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그냥 별로 용도를 많이 안 쓰실 거면은 그런 2만 원 정도 짜리 되는 제품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하지만 그걸 메인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의 결론은, 이 아이팟 프로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면, 바로 사시라는 거. 저처럼 오래 기다리면 가격 떨어지려면 몇년 걸리고, 또 애플은 막, 옛날에도 그 검은색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막 소비자들이 요청을 많이 해도 안 만들어 줍니다. 삼성 같았으면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바로 만들어 주는데, 애플은 그냥 이렇게 써.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 그런 위주여가지고 그냥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꼭 아이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를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팅 뭐
커넥션 잘 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실행이 되는데, 그것도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언오프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기 때문에 예, 갤럭시 유저들도 부담감,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은 제가 최근에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한 에어팟 프로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 이어폰, 헤드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